안녕하세요 여러분, 잘 지내셨나요? 지난주에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바빴냐고요? 그건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수학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거든요. 제가 레테를 보러 간 학원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인데요. 수강요원만 약 2,000명 가까이 되고 학원버스만 30대를 운영하는 엄청 큰 규모의 학원이에요. 이 학원에서는 학년별로 레벨을 정해서 레벨별 수업을 하는데요. 제가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은 총 6개의 레벨만이 있다고 하는데 레테를 통해서 어떤 반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뿌랑이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너무 궁금해서 레테를 보러 갔는데요. 과연 뿌랑이는 어떤 반에 다닐 수 있을까요?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럼 고고 씽! 우선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고 시험을 보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어요.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레테를 예약하다 보니까 5월 1일에 예약했는데 겨우 6월에 자리가 있었어요.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수학인데 기본 문제부터 경시 문제까지 레벨별로 총 4종류의 시험지가 있다고 해요. 낮은 레벨 문제집을 25개 중 20개 이상 맞으면 다음 문제집을 주고 또 통과하면 다음 문제집을 주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보는데 길게는 레테만 2, 3시간을 본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의 문제집을 주셨고요. 그 문제집을 20개 이상 맞아서 마지막 단계인 경시 문제집을 바로 주셨어요. 경시 문제집은 80분 동안 풀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봤어요. 초3 문제이지만 심화 문제와 경시 문제이기 때문에 초3 문제라고 하기에 많이 어려운 편이었고요. 심화 문제집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야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문제를 풀고 나서는 부모님만 학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요. 상담을 하고 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다닐 수 있는 반이 결정이 되었다는데 이 학원을 다닐지 집에 가서 의논해보자고 하셨어요. 과연 공부 유튜버로 열심히 공부한 뿌랑이는 이 학원에서 어떤 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그 결과는 네, 저는 탑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. 그 학원 탑반 아이들이 이번에 지은 경시 문제를 마지막 테스트로 봤는데 탑반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제 점수랑 비슷해서 원장님께서 탑반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고 하셨대요. 이 학원의 3학년 탑반은 지금 5학년 수준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본 문제집은 하지 않고 주로 심화 문제집과 경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반이라고 해요. 물론 지금 제 진도랑은 맞지 않지만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이 학원에 다니기로 했어요. 제가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이 학원의 탑반은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또래보다 학년이 높은 오빠랑 언니들과 공부했기 때문에 경쟁심이 별로 없었는데 제 또래랑 경쟁해보면 더욱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 학원은 경시 문제나 심화 문제를 꼼꼼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학교 선행을 기본으로 해나가면서 이 학원에서 배우면 수학을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, 한두 문제를 맞추느냐, 못 맞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문제를 풀려면 심화 문제나 경시 문제를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큰 학원에서 공부해보지는 않았지만 매일 꾸준히 공부했더니 대형 수학 학원에서도 탑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제가 영어학원 탑반에 관한 내용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. 이제는 수학학원 탑반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. 오늘도 꿈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